보통 달걀과 비교해보면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두꺼워 더 신선하다. 얘는 쓰러지지 않아요. 유명한 칠갑산을 한가운데 둔 충청남도 청양. 마을에서 가장 젊은 청년 진희 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 눈을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집을 나서는데. 아이씨, 니들 그러는 거 아뇨. 어? 신발이 뭐여, 이게. 왜 그래요? 아이, 쟤들이 항상 갖고 와, 이거 봐, 신발이 비싼 신발 이거. 아, 물 뜯은 거예요? 개판됐슈. 힘든이 녀석, 항상 바쁜 주인의 관심을 받고 싶었나 보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갈 꺼내러 가요, 다갈. 그런데 여기 말썽꾼이 또 있다. 8년 전 고향에 내려와 하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진희 씨. 추위에 약한 하수원을 위해 집더미를 덮어두었는데. 아유, 닭들이 다 쫓아가지고 지금. 아유, 큰일 났죠, 이 닭들 때문에. 닭들이 왜요? 아유, 진희야, 뭐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막 헛쳐놓은 거 봐. 이거 다 완탕 못 깨야 돼. 아유, 일만 들어나 싶네. 이웃집 닭들이 다 흐트려 놓은 것이다. 안 그래도 집더미가 자꾸 흘러내려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서야 범인을 알았다. 내가 저 닭들을 다 잡던지 알아서 죽이던지 해야지 이거. 아휴. 때마침 나타난 닭주인 아주머니. 뭐요? 아, 하수. 하수 때문에 이거 하고 있어. 닭 잡을 수 있어? 아이, 닭이야 뭐 못 잡어. 그깟 닭 왜? 닭이 암탉을 너무 괴롭혀서 못 쓰겄어. 잡아먹게. 야, 그럼 정력 좋구만. 응. 어지러놓고 해서 못 써가서 잡아가. 하수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닭장 속으로 쏙 숨어버린 이웃집 스탑. 주인의 허락도 받았겠다. 오늘이 제삿날이다. 노란다. 하지만 기운이 넘치는 수탉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는데 한참을 쫓고 쫓기는 사이. 어? 그냥 나갔어요. 뭐야? 이씨.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 열려버린 닭장문. 수탉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고. 닭을 쫓느라 문단속을 깜빡한 진희 씨. 남의 집 씨암탉까지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아이고, 다 나. 아, 다 나왔네, 아유. 아이씨.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그래, 왜 그래? 아니, 다시 집어 넣으려고. 넣으려고? 어, 빨리 들어가. 자칭 마을의 해결사지만 어수룩해서 허당, 오지랖 청각이라는 별명이 붙은 진희 씨. 오늘도 웃지 못할 사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왜 들어갔어, 거기는? 아유. 이웃집에서 한 시간이나 허비한 오지랖 총각. 집에서 20m 앞에 있는 닭장까지 오래도 걸렸다. 그래도 부모님께 드릴 특별한 달걀은 꼭 챙기는데. 파라추? 청개. 파란색 닭. 뭐 종자 이름을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요즘 청개가 뭐 몸에 좋다 해서 청개라니 뭐 당뇨에 좋다나 뭐나 이렇게 해서 몇 마리 키워보죠. 청란을 낳는 닭은 닭 중에서도 가장 먼 거리를 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다. 호기심 많은 오지랖 총각은 요즘 청란을 연구 중인데 보통 달걀과 비교해보면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두꺼워 더 신선하다. 성나. 얘는 쓰러지지 않아요. 긴장하면 뭐가 더 좋겠죠. 그러게. 이거 왜 얘가 흐지몽텅하고 물처럼 된 거하고 아주 완전히 다르잖아.
시골 살아야 돼. 이런 거 먹으려고 그래. 안 그래 없니? 시골살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농사. 하수옥 캐러 간대요. 하수원은 11월부터 봄까지가 제철이라 겨우내 캐는 작업을 한다. 이거 한번 캐보자고. 그래요, 그래요. 이거 한번 캐보고. 그게? 어딘가 지내가 있거든. 처음 하수원 농사를 시작했을 때는 겨울에 얼고 병들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 수확량이 많다. 근데 얘는 좀 시간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아휴, 지 나와봤자 저보다 크겠슈.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열린 하수어. 3년 이상 자라면 약효가 나타나는 하수어는 중국에서는 인삼, 구기자와 더불어 3대 명약으로 손꼽히는 귀한 약재다. 하지만 가끔 부실한 것도 있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게 현찮아 이렇게. 괜찮은 거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어머니 작품. 어머니가 이 처음 심을 때 두 개씩 심은 거야. 두 개씩. 이 네두를 두 개씩 심었어요. 두 개씩. 제가 이제 하나씩 심으라 했는데 얘들을 항상 두 개씩 심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심으면 하나는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 심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그러면 뭐야? 영양분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원래 하나만 심으라 했거든 엄니한테. 말 정말 안 들으셔 우리 엄니. 닭을 중화 이렇게 심었지? 그랬더니 두 개가 다 크긴 뭐 어떻게 다 커. 시장들 중화 알았깐? 이제 하나씩 밖에 안 심어. 사실 어머니는 아들이 농사를 짓는 게 달갑지 않았다. 무슨 약초요? 그랬지? 그냥 오치기요. 무르무르다 말중 알았지. 이렇게 또 오래 할줄 알았까? 그랬더니 오래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그래도 자식이 하는 일이라 도와주고 있지만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 누구요? 아 봐봐 죽었는데. 아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아 스위치 켜봤쇼? 아 그래 알았쇼.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데 금방 내려갈게요. 누구간? 아예 알았죠 어머니. 순간 어머니. 뭐라고? 아 불이 안 나온다요 방에. 불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어디야? 어 지금 와달래요. 뭐 하는데 안 보여서. 전기가 안 나가서? 예 담화가 나간 것 같아요. 에이구 그럼 오셨다니? 어머니 금방 계셔요. 금방 갔다 올게. 금방요. 아 몇 개 더 캐야 하니까 금방 있어요. 알았지? 오지마. 뭘 오지마. 그냥 막아버렸어. 동네에 일이 생기면 몇 번이라도 달려가는 아들. 남은 일은 고스란히 어머니 몫이다. 에휴 고생해. 일도 말고 가만히 가야지. 내가 안 하고 그냥 가면 그게 또 고생하지 와서 하려면. 자식이 뭔지 평생 일에 늙고 아픈 몸을 또 움직이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자식이 아닐까 싶다. 전화를 받은 진희 씨가 달려간 곳은 할머니 댁이 아닌 마트. 전구요? 분명히 전구가 나갔을 거거든. 전구를 사가는 게 나서. 두 번 걸으라는 것보다 이 안 나온 김에 전구를 사가는 게 낫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진희 씨는 집집마다 어떤 전구를 쓰는지 종류도 훤히 꿰고 있다고. 엄마! 할머니 댁에 꼭 맞는 전구를 사들고 찾아온 오지랖 총각. 응, 안 들어오는구먼. 예상대로 전구가 문제였다. 좋은 걸 사왔으니까. 누구가 나갔던 거예요? 오래돼서?
저야 뭐 아랫집이니까. 어때요 엄마? 밝다. 밝지? 돈 들여 살도 좋다는 게 어딨어. 들어가지 뭐. 전화만 하면 째까닥 달려오는 윗집 아들이 항상 고마운 할머니. 두 개나 주고? 한식 주복이지. 네, 아들이나 같아. 아들이나 같아요? 네. 이웃집 아들이라도. 걔들 아프면 걔들더라 심부름시키고. 아들보다 더 시어먹는 거지. 아들은 머리가 있은 게 맞나요? 안 오잖아. 다른 마을 어르신들은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파출소나 소방서에 부탁을 한다지만 청양에는 오지랖 청각이 있어 다행이다. 한편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결국 혼자 일을 하느라 바쁜데. 이게 저기 돼지 감자 망고. 요즘 인기가 좋아 주문이 많은 돼지 감자를 캔다. 이제 닦아서 썰어 갖고 말려서 볶아서 물 끓여 먹. 돼지 감자는 무거워서 아들이 싣고 가야 하는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친이는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달마다 나가는겨. 무어로 나가나? 예? 일은 하게 이렇게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동네 일은 다 하고 정작 자기 일은 뒷전인 아들 때문에 속 터지는 어머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들은 오지 않는다. 그래도 저녁 먹을 때는 오겠지 생각하며 준비를 하는데. 뭐 끓이시는 거예요? 저기 퉁퉁장. 퉁퉁장. 퉁퉁장이? 네. 퉁퉁장이 뭐예요? 청국장. 아, 청국장? 청국장. 어떤 재료로 끓여도 맛있는 청국장. 하지만 나이 탓일까?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다. 써. 왜 쓰지? 너무 쓰냐, 써도? 금방 온다더니 동네방네 일을 다 보고 해질녘에야 돌아오는 아들. 넓은 집에 세 식구가 다 모였다. 2년 전 제니 씨와 형제들이 공들여 손수 지은 집인데 오래된 집에서 아궁이에 불 때며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위한 큰 선물이었다. 집은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새 것이지만 그 속에 사는 부모님은 자꾸만 늙어가는데. 소 새우젓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빨리 저런 거 보니까 작았다고. 전에는 뭘 해도 맛있었지만 자꾸 짜게 만들어지는 음식. 맛있다. 입맛을 믿을 수 없어서 상을 차리기 전에 확인을 해본다. 지금이야. 이리 와봐. 아이고. 저거 왜 퉁퉁장이. 저 짜서 그런가. 왜 이렇게 쓰다니. 퉁퉁장은. 엄마 잘못이 그런가. 먹어볼게. 도망이랑 가지. 물 좀 넣고 끓여야겠어. 짠가? 야, 이게 뭔 맛이야 이게. 그 전에 그랬니 엄마? 잠 그릴 때? 아, 못 먹고 싶어. 아유, 못 먹고 싶어. 아유, 나 안 먹어요. 큰일이다. 그렇다면 겉절이는 어떨까? 엄마. 짜쉬. 근데 그 너무 또 요리 못 한다면 아침에 밥 안 줄까 봐. 아들 속을 모를 리가 없는 어머니. 하지만 이제와 다른 방도도 없으니 그냥 상을 차린다. 아버지 맛있어요. 아버지 맛있어요. 아, 이거 훌륭하네. 아유, 만난다. 아유,
맛 괜찮으세요? 먹는 거지 뭐 그럼 그냥 아 개밥도 났을 거 아니오 됐구나 됐어 50년 해로한 정으로 말없이 먹어주는 남편. 하지만 꼭 한마디 하는 아들은 얄미워 잔소리가 나오는데. 너는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아, 볼리브로 왔다 갔다 했죠. 엄마 할 것도 잔뜩 해갖고 엄마가 그거 뒤쫓아다니며 해야 하니까 성질나는겨.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들. 나이만 먹었지 철없는 모습에 속만 끓이는 어머니다. 저녁을 먹고 하루를 정리할 시각. 그런데 오지랖 총각 진희 씨는 집 앞 하우스에 나왔다. 3년 동안 정성을 쏟아 기른 하수호가 있는 것이다. 아유, 하수호 캐요. 아는 형님이 급하게 천하 올라가신다고 물건 좀 갖다 달라 해서 가지러 오신다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급한 부탁을 받고 한밤중에 작업을 한다. 진짜 무겁다. 낮에 어머니와 밭에 나갔을 때 한눈 팔지 않고 일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오지랖 펴고 돌아다닌 결과다. 아이고 이거 밤에 엄니가 보면 저 자식이 또 밤에 또 체조하는구나 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로 그때? 내 뭐하러 돌아다니고 밤중이지라는 새끼고. 하우스 안에 번쩍이는 불빛을 보고 온 어머니. 한밤중에 오지랖 펼치고 있는 아들에게 한 소리 하러 왔다. 아 어머니 뭐하러 와요? 새끼야 난네 뭐하고 깜깜한데 뭐하고 자빠졌어? 아니 어디 갔다 와서 뭐하는 게 지금? 아이 밤에 누가 필요하다니까 필요해서 사는 것이 뭐 있어. 어머니 고생은 알지도 못하고 돌아다닐 땐 언제고 남의 부탁이라면 한밤중에라도 밭에와 일하는 아들. 아유 괜찮네. 아유 괜찮아. 아이 누나. 크고 실한 놈으로 고르느라 진땀을 빼는 아들을 보니 아유. 할 말이 없다. 결국 큰 하수호로 가득 채운 상자. 이게 좀 굵어 보여요. 예, 예, 좀 아유. 나이가 있으니까 굵어야죠. 3년 된 거 3년. 한밤중에 고생은 했지만 형님 앞에서 체면은 서게 됐다.